최근 1년간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만 79차례입니다. 쓰촨성 주민들은 6만 9천여 명이 사망한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과 같은 대재앙의 전조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쓰촨성에 발생하고 있는 이 지진에 의해 중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7월 5일 화요일에도 쓰촨성 아바현에서 3.2의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어제는 허난성 정저우, 오늘은 신장에서도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쓰촨성 내륙에서는 지진으로 쓰촨성 청두의 기차가 탈선되는 일마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달 6월 달에도 중국 쓰촨성에서 또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8년 7만 명 가까이 숨진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한 쓰촨성에서는 최근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달 중국 서북부 쓰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벽에 금이 가는 등 주택의 파손도 심각하였고, 주민 1만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3년 이곳에서 발생한 규모 7.0 지진의 여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1만여 채가 넘는 집이 무너지고 200명에 가까운 주민이 숨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산샤댐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산샤댐 바로 인근에 위치한 쓰촨성 지진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쓰촨성 청두에 계속하여 연속 강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산샤댐 붕괴만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 쓰촨성 청두의 원전 폭발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산샤댐에 가려져서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이라도 최근 중국 쓰촨성 청두 지역에 지진 관련 방사능 유출을 점검해야 하며 원자력 시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여진이 끊이지 않아서 불안한 중국의 이 쓰촨성 청두는 원전이 존재하며, 그 원전이 폭발할 경우 산샤댐과 더불어서 중국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또한 중국 정부가 하나 더 명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1987년 미국 지질조사소 USGS의 이 활화산 목록에 의하면 중국 내에는 오직 두 개의 활화산이 중국 만주 북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중국 내에 분포하는 활화산 12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백두산 역시 중국 화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곤륜 화산구는 1951년 5월 27일 화산 폭발 지수 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산 폭발로 인한 어마어마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